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일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일터도 바뀌었습니다. 이전처럼 또한 일을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국으로 가지도 못하고 일자리는 없고 얼마나 곤란하겠습니까? 그런 어려움 속에서 지내는 많은 분들과 또한 바이러스 때문에 답답하게 사는 여러 우리 동포들의 현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울고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하여입니다. 이것은 느헤미야가 울고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원인을 함께 살펴보고 이렇게 기도하는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인지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바사 제국의 아닥사스다 왕 때 왕의 술을 담당하는 관원으로 있었습니다. 술을 담당하는 관원이라는 것은 왕이 마시는 그 술에 독이 있는지 가장 가까이에서 왕을 보필하는 자요. 그래서 왕의 생명에 가까이 있는 왕의 일상생활에 가장 가까이 있는 믿을 만한 사람이 담당하는 그런 직책입니다. 자, 느헤미야는 수산궁에서 왕의 부귀와 영화를 나눌 수 있는 특혜를 가지고 풍요롭게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바사 제국의 바사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 성경을 기록한 당시가 BC 446년경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다니엘에 관해서 봤습니다. 다니엘은 그 바벨론 땅에 BC 605년경에 포로로 잡혀갔죠. 그래서 이 다니엘이 바벨론 그리고 메대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 때까지 높은 자리에 있었다고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지나 고레스 왕을 지나서 시간이 흘러서 이제는 바사 제국의 아닥사스다 왕 때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간 지 160년 정도 지난 그런 때가 되겠습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의 자손이죠. 그런 느헤미야가 그 바사 제국의 높은 관직에 있습니다. 본인은 편하게 잘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죠. 그런데 본국 이스라엘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이 느헤미야를 마음을 아프게 했고 느헤미야를 울렸습니다. 어떤 소식일까요?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란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예. 3절에 보시면은 그 동족이, 그러니까는 본인은 이 바사 땅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땅에 예루살렘 집 유다 지방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 사는 사람들이 큰 환란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그리고 솔로몬 시대 지은 그 예루살렘 성전은 허물어지고 그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 이런 소식을 느헤미야가 듣게 되었습니다. 자, 이때 큰 환란을 당하고 능욕을 받는 이 사건은 에스라서 4장 2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이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 사건 다음으로 큰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건의 소식을 바사 땅에서 느헤미야가 듣고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울고 슬퍼하며 가슴 아파한 느헤미야입니다. 전 이걸 보면서 우리 동포들의 우리 성도들의 지금의 형편도 참으로 어렵지 않는가. 일자리가 없어서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 사람도 모두가 일하지 못하고 일자리가 끊겨버린 이런 상황에서 우리 동포들의 일자리는 얼마나 많이 끊겼겠습니까? 일하지 못하고 집에 있는 우리 성도들 중국으로 가지도 못하잖아요. 그 마음 여러분들 경험해보셨죠? 가뭄의 논밭이 갈라지듯이 갈라지고 타들어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도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형편이 있습니다. 어렵죠. 또 코로나 때문에 바깥 출입이 어렵습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여태까지 한국에서 고된 일 하느라 여기저기 안 아픈 데 없이 질병 가운데 놓여 있는 참으로 많은 우리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현장 예배가 금지되었습니다. 각처에서 일하는 일터에서 가정에서 우리는 인터넷을 통하여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모여서 드리는 현장 예배와 굉장히 다르죠. 굉장히 산만하잖아요. 그 예배를 드리다가 주변의 일에 끌려가서 집중할 수가 없고요. 또한 이 예배 다음에 드리면 되지 나도 모르게 미루게 되면서 주님을 만나는 예배보다 세상의 일을 먼저 하게 되는 나도 모르게 세상으로 끌려가는 우리들의 신앙의 형편이기도 합니다. 일자리 없어서 힘든 우리들, 온몸이 아프지 않는 데가 없이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신앙 코로나 때문에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해서 이 영혼이 시들어가는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느헤미야처럼 가슴 아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이 불탄 것에 걷잡을 수 없는 눈물이 쏟아지는 느헤미야처럼 우리 동포들의 지금의 상황을 놓고 걷잡을 수 없는 눈물로 슬픔으로 그 상황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지금의 상황을 바라보고 가슴 아파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느헤미야는 1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 느헤미야가 자기 조국의 이런 상황을 보고 울고 슬퍼하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 사람입니까? 바사 제국에서 높은 자리에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바사 사람들까지도 우러러 보는 최고의 관직에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상황에 있는 느헤미야가 자기가 굳이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의 자손이라는 것을 밝히지 않아도 되는 거죠. 바사 사람처럼 우아하게 그 사람들의 문화를 즐기면서 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인데 자신의 신분을 굳이 드러내지 않아도 되는 이런 입장에서 있는 느헤미야입니다. 만약에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우, 저쪽의 사람들, 저기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땅에 있는 저 사람들 참 힘들게 살고 있구나 이렇게 알고만 있을 수도 있죠. 그러면서 그 일은 나와 상관없는 일이야. 왜냐? 나는 지금 이곳에서 잘 살고 있기 때문에 굳이 알려고 해도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인 거죠. 나는 저 사람들과 신분이 달라. 나는 저 사람들과 다른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입장입니다. 저는 이제 한국에 오신 우리 동포들 가끔 보고 우리 성도들 보면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계시더라고요. 중국에서 조금 높은 자리에, 좀 괜찮은 자리에 있었다 하는 분들 한국에 오셔가지고 굳이 동포들과 어울리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현장에서 근로자로 일하는 우리 동포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저 사람들과 달라 선을 긋더라고요. 그래서 동포들이 많은 교회에 오기를 꺼려해요. 왜냐하면 나는 저 사람들과 신분이 다른 사람이에요. 나는 좀 더 고상한 사람이야. 자기 자신을 높이기 위하여 같은 동족인 동포들을 좀 내려다보고 배척하고 배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에서 신앙했던 분들은 동포들이 많은 한국 동포교회보다는 한국교회를 선호하고 한국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해. 그러면서 한국 사람인 척 살고 있기도 합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본인은 한국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동포인가 아무도 모른대요. 굳이 자신의 신분을 드러낼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중국 글자가 붙으면 약간 어때요? 중국? 중국 사람이 이래. 중국?
약간 내려다보는 그 시선을 견디기가 싫으니까 아예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는 거죠. 내가 중국 사람인지 모른대요. 왜냐면 한국말 잘하죠. 깔끔하게 세련되게 있으면 내가 중국 사람인 거 굳이 말하기 싫은 거죠. 제가 옛날에 이제 그 저기 그로지지탈 앞에서 전도를 할 때 보면은 알리잖아요. 그래서 중국 어디서 왔어요? 물으면 저 중국 사람 아닌데. 그래서 밀착해서 쫓아가서 보면은 고향 나오고 뭐 나오고 다 나오는데 이렇게 우리의 신분을 굳이 드러내려고 하지 않는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굳이 자신의 신분이 이스라엘 포로의 자손이라는 것을 밝히지 않아도 되는 그런 입장에서 있지만 이 느헤미야는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인 것을 잊어버린 적이 없었습니다. 또 잡혀온 자신의 선조들을 잊어버린 적이 없었습니다. 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자신의 핏줄이 어려운 소식을 듣고 가슴 아파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자,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자신의 고국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울며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고백합니다. 5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심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하늘의 하나님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명,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고 모든 자신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자신의 절대자이심을 이 모든 우주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절대자이며 절대주권을 가지신 분이심을 믿는 확실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가 없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어버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베푸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주님 앞에 먼저 나아갑니다. 기도부터 하는 우리 느헤미야의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6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여기 우리가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자, 6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하죠. 그 다음에 자, 이스라엘 자손 앞에 어떤 글자를 붙였습니까?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끝에 보시면은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리고 끝에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이렇게 우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남아있는 저 사람들, 나와 다른 저 사람들이라고 하지 않고 그 이스라엘 사람과 내가 우리예요. 저 사람들이 범죄했다고 하지 않고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제 우리 동포들의 언어 습관 중에서 자주 이제 듣는 이야기인데 때로는 우리 동포들을 자신과 별개로 떼놓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덜어 있더라고요. 제가 자주 하는 말이죠. 우리 동포들이 한국에서 사는 게 문화가 다르잖아요. 그런 것이 본인이 조금 부끄러울 때가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미안하니까 저한테 와서 그래요. 목사님, 우리 동포들이 수평이 좀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좀 미안해서 그런 얘기죠. 근데 만약 무슨 일이 있었을 때 그 말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저 사람들은 수평이 없어요. 그러나 나는 다른 사람입니다. 나는 수평이 없는 우리 동포들이 부끄러워요. 이런 이야기잖아요. 저 사람들과 내가 다르다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을 높이려고 하고, 자신은 다른 사람, 자신은 고상한 사람, 자신은 지적인 사람, 이렇게 자신을 표현하려는 사람들을 덜어보았는데, 이 느헤미야는 바사 사람들이 우르러 보는 높은 관직에 있는, 바사 사람들조차 차지할 수 없는 관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아주 차원이 다른 그런 사람이 저 이스라엘 백성, 남의 나라의 지배를 받고 그 나라의 환난과 능욕을 당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나는 저 사람들과 달라, 저 사람들이 저렇게 어렵네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 이스라엘이라 합니다. 저 사람들이 범죄했다고 하지 않고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했다고 합니다. 같은 운명 공동체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한국에서 살면서 한국 사람의 문화와 관습을 익혀서 한국 사람과 똑같이 산다고 해도 우리의 핏줄은 조선족입니다. 중국에서 한족이 될 수 없고 한국에서 한국 사람이 될 수 없는 조선족의 피가 흐르는 동포입니다. 한국에서 국적을 가신다 할지라도 30년, 40년, 50년 중국에서 살았던 그 삶의 흔적을 칼로 무배듯이 잘라버릴 수 없는, 아무리 때밀이로 박박 지워도 지워지지 않는 흔적을 가진 우리는 중국 문화에도 동화된 한민족의 핏줄을 가지고 있으면서 중국에서 살았던 조선족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정체성은 변하지 않는 본질의 성질을 이야기하는 거죠. 나의 정체성은 여자인 것처럼 우리의 정체성은 성도인 거죠. 성도를 버릴 수 없는 거잖아요. 한번 잔연 영원한 하나님자. 이렇게 버릴 수 없는 우리의 존재의 본질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는 조선족입니다. 조선족입니다. 이런 우리 조선족, 우리 동포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무시하고 비하하지 마시고 저 사람들이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동포들을 위해서 느헤미야처럼 울고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일하지 못하고 몸이 아프고 게다가 신앙까지 시들시들해져가는 사람들이 온 곳에 흩어져 있지 않습니까? 전국에 흩어져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들이 저래 하지 말고 우리가 죄송합니다. 우리가 그랬습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 이 당시에 남의 나라의 포로로 잡혀오고 망하게 된 건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아서 그렇다고 구약 성경 곳곳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이때 느헤미야는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였습니다.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고백합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들 저렇게 불쌍하게 살잖아요. 우리 주님 구해주세요 하지 마시고 우리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중국 땅에 먼저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의 한민족이 만주로 이주하고 그곳에서 수만 명의 기독교인이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한 뭐 100년 전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다 어디 갔습니까? 그것이 지금은 만개하여 기독교의 열매로 풍성하게 열려야 되는데 정부의 시책도 그렇고 여러 가지 주변 환경으로 인해서 신앙생활하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국 땅으로 또한 이렇게 돈이라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오게 했지만 그 이면에 우리 주님의 뜻은
기독교가 만연한 한국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제대로 바른 신앙생활 잘 하라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한중사랑교회를 세워주셨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돈에 매여 이 편한 세상에 빠져가지고 주님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요. 이런 우리의 동포들을 바라보면서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도 신앙생활 돌아보면 부족한 건 많잖아요. 우리의 부족함 주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8절로 9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말을 안 들으면 흩는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바빌론 포로가 되고 온 지역이 흩어졌잖아요. 그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거기서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돌아오면 회복시켜 준다고 약속했다는 그 말씀을 느헤미야가 붙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회복시켜 준다고 주님 약속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도 회복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신앙하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먼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못하고 있죠. 그렇지만 주변 환경이 어떨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집중되어 있으면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변치 않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서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지지난주도 그랬는가요? 지적하는 게 있습니다. 유튜브죠. 제가 우리 온 성도들이 유튜브에 빠져 있더라고요. 근데 그 유튜브를 듣는 어떤 분들의 그 정체성이 바르지가 않아요. 사이비, 이단성 이런 문제가 되는 사람들의 유튜브를 퍼다 날리고 있어요. 온 성도들한테. 이건 너무나 큰 문제죠. 우리는 미국 선교사람 그냥 따라요. 미국에서 온 선교사람은 다 맞다고 생각해요. 텔레비전이나 유튜브에 많이 인터넷에 많이 나오는 사람의 말은 다 맞다고 그래요. 분별하지 않고 그냥 쫓아가는 거죠. 부하 내동한다고 그러는 건데 이 신앙은요 굉장히 엄격하게 굉장히 철저하게 순결하게 청결하게 해야 되는 것이 신앙이고 그렇게 해야지 우리 주님 앞에 가서 칭찬받아요. 신앙생활 한다고 시간 드리고 모든 노력 들었는데 주님 앞에 갔을 때 너 왜 그렇게 했니? 꾸중받으면 어쩝니까? 그래서 우리 한중사랑교회에서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곳에 한중사랑교회를 세운 그 목적은 우리 성도들이 바른 신앙인이 되고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도우라 해서 이 자리에 세워주신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다단계 가지 말라고 했더니 어떤 성도들, 우리 목사님 우리 돈 버는 게 되게 배 아픈가 보다. 그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쓸데없는 얘기를 하겠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야 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절절하게 호소를 합니다. 유튜브 여러분들 분별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유튜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요.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유튜브에 나오는 목사님, 누군지도 모르는 목사님 자주 나온다고 누구 들어봐라 해서 들어서 들으면은 그 설교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내 뇌리에 박히고 나의 심령을 주장하게 되고 그래서 그 말씀 따라서 나도 모르게 영향을 받게 되고 살아가게 된다고요. 근데 그 길이 바른 길이 아닌데 옆으로 새는 길이면 여러분들의 심령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완전히 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유튜브를 쫓아가지 말라고 여러 번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 사람이 아무 말이나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말씀을 읽으라. 그리고 그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합니다. 신명기 6장 6절에 곳곳에 있지 않습니까? 문설주에 부르면 미간에 붙이고 주야로 그 말씀을 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유튜브를 듣고 본다는 건 시간이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니까 시간 없다고 그래요. 기도하려면 시간 없어서 못한대요. 유튜브를 본다는 건 시간이 있다는 것인데 그 시간에 유튜브 한번 보면 30분은 보잖아요. 10분, 20분, 30분. 그 시간에 짤막짤막짤막하게라도 틈틈이 기도하시고 틈틈이 말씀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시편에는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근원을 알 수 없는 유튜브에 여러분들 현혹되지 마시고 성경 펴놓으시고 말씀 읽으시고 그 말씀 하나하나 마음에 받으시면서 그 말씀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성경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누차 이야기하는데 아직도 유튜브를 퍼다 나르는 우리 자기 고집대로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때 편한 세상에 빠져서 우리 주님을 잊어버리는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이 불탄 것을 놓고 울고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느헤미야처럼 우리 성도들이 아픈 사연과 아픈 상황과 흐려져가는 신앙을 놓고 울고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들 구해주세요가 아니라 우리를 구해주세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저도 지금 좀 요즘 편해졌어요. 저도 세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며 우리를 구해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느헤미야는 이렇게 울고 슬퍼하며 기도했는데요. 기도할 때 또 무엇을 기도했는가 하면은 회개하는 기도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가 얼마나 신앙이 좋은 사람이겠습니까? 그죠? 그 포로된 땅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굉장한 믿음의 사람인데 주님, 우리가 생각하면 회개할 게 뭐가 있을까 싶은데 느헤미야가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기도하잖아요. 회개하잖아요. 근데 이 회개하는 기도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 그 다음에 것을 준비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자, 11절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여기에서 이 사람들 앞에서 있죠.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잖아요. 이거는 뭐냐면은 느헤미야가 계획이 있어요. 예루살렘이 그렇게 환난과 능력 속에서 사람들이 어려움이 있는데 자신이 뭘 할 건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가 저기 가야 되겠다. 군사를 입고 저기 가서 저기 무너진 성문을 다시 복원하고 허물어진 저 성을 내가 재건하리라. 자기가 해야 할 일을 계획을 했어요. 그리고 자, 그거는 누구의 허락이 있어야 됩니까? 누구의 도움이 있어야 됩니까? 왕의 도움이 있어야 돼. 내가 왕 앞에 나가겠다. 그래서 이 사람들 앞에서는 이렇게 왕이죠. 바사 제국의 그런 높은 사람들 앞에 나가서 그 사람들이 내게 은혜를 줘서 내가 가는 길을 도와주게 하세요. 이런 계획을 하면서 그것을 미리 준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는 것으로 그치지 마시고 내가 우리 성도들과 우리 동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 동포들이 회복되는 역사를 위해요. 우리 동포들의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회복을 위하여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 구체적인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내 신앙이 회복돼야 되겠죠? 여러분들 유튜브를 보시면 유튜브를 끊으시고 성경 안 읽으시면 성경 읽으시고 기도 안 하시면 하루 세 번 이상 기도하시고 주님이 멀리 계셨으면 주님을 가까이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내 신앙의 회복을 위하여 주님 앞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내가 언제 어떻게 기도할 것이며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지 구체적인 방법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부터 먼저 세워지게 하시고 나로 통하여 이제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님을 전하는 역사가 있게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주님을 온전히 모시는 은혜의 역사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중사랑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세워지면 한중사랑교회가 세워집니다. 내가 무너지면 한중사랑교회가 무너집니다. 나 한 사람이 아주 중요한 사람이에요. 나 한 사람의 신앙이 다시 회복되어서 우리 한중사랑교회의 기둥같은 일꾼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의 회복을 위하여 잘못된 신앙생활의 습관을 바로하시고 성경 읽으시고 기도하시고 눈물로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며 주님 가신 길 쫓아가겠습니다. 결단하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